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LCD 공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회사 불경기에 미래에 대해 고민 중 위험물 기능장이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취득 시 소방관리사 자격도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되어 어렵지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막상 시험에 가서 시험지를 보니 많이 긴장되고 시간도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침착하게 시험에 임했고 제가 공부했던 문제들을 쉽게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위험물 기능장으로 관리사 시험 조건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소방시설 기사로 기초를 다진 후 관리사를 도전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배우라 강의를 들으며 첫 번째 단추를 잘깬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기계를 전공한 위험물 비중 공장입니다. 뭔가 도전해보고 싶었고, 무의미하게 가는 시간이 아까워 공부를 시작해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의 조언을 듣고 도전하게 되었고, 배우락 여승훈 교수님의 기초화학 강의를 듣는데 큰 흥미를 느끼며 배워보고 싶다고 느끼게 되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험지를 봤을 땐 많이 당황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던 부분에서 10점짜리 문제가 나와서 시험 당일 시험장을 나오면서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5개년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봤는데, 꼭더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시험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험이라 많이 긴장도 되고 떨렸는데, 실수도 많았고, 만약 실수가 없었다면 넉넉히 합격을 할수 있었는데, 발표 날까지 좀 마음을 졸였던 것 같네요. 시험장에 가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긴장하지 마시고 꼭 문제를 끝까지 읽고 푸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67회 실기 시험에서 위험도를 구하는 문제를 폭발 상한 하한값만 제출하고 주 취급소의 창 설치 부분에서도 70 초과 부분을 이하로 써서 제출하는데 저 스스로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막상 시험장을 가면 많이 떨리고 긴장해서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개선 문제는 시험 전까지 꼭 많은 문제를 쓰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계산 과정과 답을 동시에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꼭 일반 화학을 모두 마스터하고 위험물 취급 성질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각 저장소 취급소를 따로 정리하여 비교하며 들었던 게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령이나 저장소 취급소 기준은 숫자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따로 필기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서 책이나 그 관련 카페 자료를 프린터해서 밑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료는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카페에서 일단 뽑아서 또 프린터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또 핸드폰에 자료를 저장해서 틈날 때마다 눈으로 반복해서 봤습니다. 아무래도 암기할 양이 많아 얼마나 자주 보느냐의 싸움이 된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또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시간 날 때마다 봤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일반 화학으로 기초를 잡아주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더라도 기출 문제에서 한번더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배우기 쉽게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강의 중간중간 힘도 불어 넣어 주셨고, 시험에 대한 정보도 반복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필기와 실기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필기, 실기 모두 강의를 들었는데, 오히려 필기 공부할 때더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필기라고 기출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필기를 하면서도 밑에 해설이나 설명 등을 공부해서 실기를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격증은 위험물에 관련된 일뿐 아니고, 차후 소방관리사를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득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위험물은 소방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같은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열심히 공부하셔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8회 시험까지 위험물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